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플라이 플라넷입니다. 아, 오늘 모처럼 플라이 낚시로 왔는데 물이 굉장히 없어요. 한 달 정도 비가 안 온 관계로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. 거의 뭐 소량물 수준이에요. 그리고 수온도 굉장히 뭐 그렇게 썩히 차가운 편도 아닙니다. 제가 지금 오전에 가이드 삭스를 입고서 들어왔는데 물이 그냥 뭐 그냥 그저 그래요. 이런 갈수기 때 낚시가 굉장히 힘든데 오늘 낚시가 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물이 없을 때 일단 저는 훅을 뭐 물이 없을 때 뿐만 아니라 뭐 산천어 낚시에서 미늘을 제거하고 사용하는데 뭐 일단 잡는 거는 둘째 치고 일단 상처를 웬만하면 주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. 올 봄에 비가 많이 와서 뭐 올 여름에 예상 강수량이 뭐 많이 비가 올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소양강도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와중에 글쎄요, 예측이 얼마만큼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갔다가는 물이 정말 심각하게 없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이렇게 비가 안 오고 물이 없다면 낚시도 정말 이걸 할 수 있을지. 여기도 지금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는데 뭐 물이 없습니다. 일단 그러니까 낚시할 맛은 별로 나진 않고요. 일단 소를 찾아서 이동해 가면서 빠르게 낚시를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이번 주에 만약에 낚시 가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강원도 쪽에는 물이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낚시를 계속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물이 없는 곳이 좀 있다가도 가끔 이렇게 물이 모여 있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.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느 정도 수심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또 물고기가 회피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. 그래서 얕은 물에는 거의 없고 이렇게 벙벙하게 물이 모여 있거나 그리고 이제 폭포가 이르면서 용존 산소량이 좀 있는 곳에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도 여기서 한 두 마리 정도가 올라왔는데 역시나 좋습니다. 다니시다가 이렇게 바닥을 보면 이렇게 돌로 깔려 있는 데가 있어요. 사실 이런 데는 물고기가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는 아닙니다. 저는 대부분 이런 데는 패스를 하고요.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벙벙한 곳보다는 물이 떨어지고 모이는 장소에 주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. 낚시를 뭐 잘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많은 경험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. 저는 이론 같은 거는 처음에 배워보진 않았고요. 이제 낚시를 하다가 많이 잡아본 뒤에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지식과 경험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저런 장소긴 한데 저 장소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지금 돌이 있고 물이 흐르긴 하지만 물고기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여름철에는 돌 주변, 그러니까 돌이 있는 밑바닥에서 해치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에서 먹이 활동을 많이 하므로 좁은 물살에서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저런데 좋은 틈새 사이에다가
수북을 흘리면 어김없이 잘 올라와요.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캐스팅이 잘 안 되니까 좀 이런 여울 쪽에다 던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런 틈바구니, 그러니까 물이 없거나 했을 때는 저런 틈바구니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. 지나가다 보면 이런데 과연 있을까? 뭐 이렇게 이제 층층이 있는 곳에 있을까라고 하는데 숨어 있습니다. 지금도 저기에서 이제 훅을 흘리니까 올라와졌어요. 제가 이제 민을 없는 훅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대체로 잡힐 때가 있고 안 잡힐 때가 있는데, 사실 낚시라고 하는 게 굳이 물고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레저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잡혀도 그 물고기가 내 훅을 먹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이렇게 물이 없을 때의 낚시는 조금이라도 포인트가 될 만한 곳, 이런데 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곳, 그런 곳에 포인트니까 한 번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던져보시고 지나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런 곳을 만나게 되면 이쪽 뒤쪽에서 공략하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저 포말 안쪽에 여기를 공략하는 게 오히려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물고기가 숨기도 쉽고 외부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좋은 조카들은 대부분 이런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뒤쪽부터 공략해서 저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공략해보면 좋은 조카를 올릴 수 있습니다.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던 곳도 이렇게 거의 또랑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물속이 거의 뭐 다 들여다보여요. 이런 곳에 훅을 흘린다면 물고기들이 과연 입질을 할까요? 패스하고 들어갔습니다. 오늘 주말이고 지금 비 예보가 9시에 2.2mm 정도가 있습니다. 지금 물도 없는 상태에서 낚시를 진행해 왔는데 지금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. 역시 여름에는 가이드 삭스를 신고 들어오는 게 제일 편해요. 레이더는 너무 덥고 힘들어요. 이런 포인트들 대부분 지나치는데 저는 숨을 곳이 없는 물고기들이 숨을 곳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부분 패스하는 편입니다. 빗방울이 좀 쏟아지기 시작하네. 갑자기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옵니다.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. 오늘 지금 시간은 8시쯤 됐고 이렇게 끝내기에는 좀 아까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바람이 너무 세네요.